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납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에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족함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가족,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갑니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습니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집니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집니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가족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저자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내가 검소함에도 가족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이라도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삶의 풍요에서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엔잡러 시대라고 합니다. 엔잡러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제적 자유 나우TV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계속 북튜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난에 대하여 무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우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